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민간과 국방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위성 비행체용 연료 공급 탱크 개발,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미사일 등 다양한 비행체의 엔진에 액체 연료를 공급하는 필수 구성품인 연료 탱크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가속도의 비행 환경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타입의 가압 연료 배출 방식이 사용되어 왔지만 피스톤 방식에는 잦은 고장과 연료 누설 등의 한계가, 블래더 다이어프램 방식에는 경막 부분 노화 현상 발생으로 인한 구성품의 짧은 수명 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가속도의 비행 환경에 적합하고 고장 확률이 낮으며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금속 방막형 표면 장력 방식의 연료 탱크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신규 개발한 표면 장력 탱크는 금속 방막형 구조의 물탱크와 갤러리암, 스펀지, 트랩으로 설계 제작되어 연료 공급을 제어하는 PM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표면 장력을 이용하여 연료 포집을 수행하는 메쉬 스크린 조립체와 버블 트립 디바이스로 이루어진 PMD를 통해 액체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PMD에 장착된 메쉬 스크린의 미세한 크기의 구멍에 대한 연료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가스는 통과하지 못하고 액체 연료만 배출됩니다. 액체 연료용 금속 방막형 표면 장력 탱크는 운용 방식에 따른 독자적인 PMD 설계가 가능하며 무중력 시험 및 가속도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설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연료 탱크는 우주 항공 분야의 필수적인 구성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연간 수천억에 달합니다. 본 기술은 유도 무기 및 유무인기용 연료 탱크, 군함 및 잠수함의 연료 탱크, 우주 위성 발사체 액체 추진체 연료 및 산화제 탱크, 특수 목적용 티타늄 탱크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우주 위성 발사체의 연료 탱크, 고급 자동차의 연료 탱크, 특수 화학 약품 및 의약, 식품용 저장 용기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 연료용 표면 장력 탱크를 국산화함에 따라 관련 품목 수출에 따른 경제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완성한 민간 기술의 결정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우주로. 민군 기술 협력 사업.